정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논의 시작 조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두 번째,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세 번째는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입니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저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정부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성의껏 준비해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 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간 방탄, 대통령 심기 경우에만 허송세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